네, 약국의 품절 대란테 피부에 각질을 제거하거나 리들샷이랑 썼을 때 효과가 직방이에요. 맘카페 히든템 히트템 기미 주근깨 잡티를 기가 막히게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 꼭 북소 부위에만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올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효과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약국템들을 찾아왔어요. 여드름이나 트러블에 고민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백, 기미, 잡티에도 효과가 좋고 재생에 관련된 연고들도 있어서 제가 알차게 가지고 왔거든요. 물랑이분들이 관심 많을 만한 제품들 하나씩 또 소개해볼게요. 제가 몇날 며칠 열심히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서 이번 영상 알차게 만들어봤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에서 격하게 영업하고 있는 마데카솔 분말 가루죠. 제가 영상에서 이 마데카솔 분말 가루를 화장품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꿀팁을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많은 몰랑이 분들이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언니 저도 마데카솔 분말 가루 쓰고 있어요 라고 간증글을 남겨주더라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마데카솔 분말 가루예요.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인도 쪽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이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상처나 피부 궤양을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에 효과가 좋냐? 여드름, 트러블 자국 혹은 시술을 받고 나서 약간 붉어졌을 때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분말가루의 형태다 보니까 세럼, 앰플, 크림, 뭐 스팟 제품 다 같이 섞어 써도 돼서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추천한 꿀 조합이기도 한데요.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이랑 같이 사용을 해줬을 때 시너지가 진짜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편평사마귀 시술을 받고 나서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처가 많이 났었단 말이죠.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나츠랑 마데카솔 같이 섞어주니까 진짜 며칠 만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게 느껴져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시술을 받고 난 직후거나 혹은 트러블을 짜고 나서 고민이라면 저는 마데카솔의 이 나츠 연고 꿀조합으로 왕추천이요. 나츠도 화장품은 아니거든요. 의약 외품 쪽에 속해 있는 제품이고 나츠 안에도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정량 추출물이 1%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진정과 피부 궤양, 보조적 상처 치료제로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여드름성 피부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꿀 조합이에요. 다음으로는 요즘 약국에서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약국의 품절 대란테. 저도 진짜 구하기 어려워서 세 번 만에 성공해서 쓰고 있는 알찬 꿀템인데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이 연고로도 출시됐어요. 아시는 분, 물론 우리 물랑이분들은 완전 똑순이여가지고 아는 물랑이분들 있겠지만 자 이 제품 성분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고 격하게 애정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EGF가 표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가지고 표피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줘서 표피를 재생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EGF가 표피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줘서 안티에이징 쪽 그리고 색소 침착에도 좋아요. 이렇게 다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EGF 성분 자체가 진짜 짱짱한 성분이라서 피부의 전반적인 고민을 케어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 제품 자체를 뭔가 찐으로 눌러 담은 연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격은 약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게 3, 4만 원입니다. 진짜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점을 빼는 시술을 했어요. 그 점 빼는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이 제품 같이 써주니까 진짜 금방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회복되거나 아물 때 사용을 해주면 좋고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이냐면요. 얼굴이나 몸에 시술을 받아서 약간 상처가 생겼을 때 혹은 트러블을 압출하고 난 뒤에 피부 회복 재생이 필요할 때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난 뒤에 같이 써주면 효과 짱입니다. MTS 같은 시술이나 피부에 프락셀이나 박피를 하거나 피부에 각질을 제거하거나 리들샷이랑 썼을 때 효과가 직방이에요. 피부 표피 자체를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얘가 찐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EGF 올로지의 세럼이나 로션에다가 같이 써주거든요. 효과가 진짜 괜찮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EGF 성분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판테놀 이렇게 표피층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 꿀 조합이에요. 화장품이랑 소량씩 레이어링 하거나
같이 섞어서 써주면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단 주의할 점은 제가 찾아보니까 안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소량씩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사용량을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가지고 이지프 제품이나 판테놀, 재생 크림 이런 쪽이랑 같이 써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맘카페 히든템, 히트템이라고 소개를 할게요. 기미, 주근깨, 잡티를 기가 막히게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마들 사이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이모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 약간 느낌 보시죠? 도미나 크림이에요. 얘는 태극 제약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게 진짜 히트템이래요. 아니 여러분, 검색창에다가 도미나 크림 한번 써보시면 그 카페 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 후기들이 찐인 거예요. 김이랑 주근깨에다가 발랐는데 막 이렇게 김이 거무튀튀한 게 막 없어졌다는 그 간증글이 진짜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도미나 크림을 사봤거든요. 사실 이 도미나 크림은 사용한 지 꽤 됐어요. 작년쯤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안에 히드로퀴논이란 성분이 키포인트더라고요. 얘가 40mg이 들어가 있는데 이 히드로퀴논이란 성분이 멜라닌 색소 자체를 파괴하고 억제시켜주다 보니까 우리 피부 안쪽에 잠재되어 있었던 멜라닌 색소를 케어해줘서 피부톤에 있는 색소 침착, 기미, 잡티, 주근깨 전 빼고 난 뒤에 고럴 때 쓰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히드로퀴논의 함량에 따라서 화장품, 의약외품, 그리고 의약품으로 또 나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색소 침착, 기미, 잡티가 고민이라면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 위주로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얇다 보니까 도미나 크림을 쓰고 나서 피부 전체적으로 박피가 됐어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피부 잡티가 고민이고 이제 색소 침착이 고민이라서 제가 그때 이 도미나 크림을 발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기능성 제품에다가 도미나 크림을 같이 쓰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만져봤는데 내 피부결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얼굴에 있는 피부결 하나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얼굴을 뭘 발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한동안 약간 멍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도미나 크림이랑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써보고 나서는 큰일 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도미나 크림은 꼭 국소 부위에만, 진짜 소량만 포인트로 꼭 집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순한 제품이랑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고함량의 비타민C나 레티놀 등 뭔가 이렇게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썼을 때 저처럼 약간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도미나 크림을 끊었다가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고민 부위나 스팟 부위 위주로 콕콕콕 면봉으로 찍어주니까 그 뒤로 부작용은 따로 없더라고요. 꼭 국소 부위에만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도미나 크림이 자외선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에 자외선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것도 같이 써봤습니다. 멜라토닌 크림이에요. 멜라토닌 크림은 도미나 크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히드로퀴논이 20mg이에요. 약간 도미나 크림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멜라토닌 크림이 조금 더 무난하게 잘 맞긴 했어요. 저는 비타민 제품이랑 같이 써보기도 했었거든요. 국소 부위에 쓰고 조심해서 그런지 딱히 부작용도 없었고 덧나는 것도 없어서 미백 루틴으로 기미 잡티 뿌시는 날에는 한 번씩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짜잔!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의 아주 효과적인 아이템으로 요즘에 정말 약국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약간 약국템의 급부상템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요 안에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는 게 또 핵심 키포인트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살리실산이란 성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살리실산이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을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도 추천을 드렸고 클렌징 폼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똑같이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간 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고민 부위에다가 소량씩 사용을 해주면서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살리실산이 여드름에도 좋고 항염, 염증에도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
체크해야 될 거는 살리실산과 살리실산이 만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단에 살리실산 성분의 제품을 썼다면 뒤에서는 조금 각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생 크림, 재생 연고 이런 쪽을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살리실산 성분 매일 쓰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우리 피부가 자극받을 수도 있으니까 선크림은 꼭인 거 알죠? 근데 원래 선크림은 여러분 365일 내내 하루 종일 발라야 되니까 선크림 필수인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블라이브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매번 화장품만 소개를 하다가 약국템을 소개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자, 효과 좋은 약국템들 짱짱하게 소개를 해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좀 괜찮은 약국템들 알고 있다면, 영양제들 알고 있다면 저한테도 또 추천을 해주세요. 아, 또 우리 물랑이분들 추천템이 너무 좋아서 추천해주시면 저도 또 알차게 쇼핑 좀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그럼 물랑이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